서울 성모병원 안센터장 양서구 교수는 정진석 추기경 선종 직후 병실을 방문해 추기경의 안구를 적출했습니다. 안과 전문의로서 안구 적출을 많이 해왔지만 추기경의 안구 적출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정진석 추기경은 2006년 뇌사시 장기 기증과 사후 각막 기증을 서약했고 15년 후 선종하면서 서약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기경의 안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긴 어렵게 됐습니다. 추기경의 질환이 각막 이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기증용으로 환자한테 쓰는 건 굉장히 윤리적이나 또 여러 의학적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증받은 안구는 이식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성모병원은 추기경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기경의 안구를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추기경님이 본인의 안구를 기증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뜻을 잘 헤아려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아마 기증 그쪽 질병관리청에서도 아마 그쪽으로 아마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각막 이식은 세상에 빛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마침 정진석 추기경의 안구 기증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장기 기증 문의가 늘고 장기 기증 서약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기경님께서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활발하게 기증자가 늘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기증자가 늘면 늘수록 저희들이 이제 환자한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는 거죠.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1966년 국내 최초로 각막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게 흐른 지금 서울성모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각막 이식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양서구 교수는 안구 기증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적극 이렇게 안구 기증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이 돌아가신 우리 추기경님의 높은 뜻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